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이쪽에다가 저거 옮겨서 쓸게요. 그래서 포텐셜 유동이라면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두식은 그게 지배방 정식이 된 거고,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이제 다룰 거는 경계 조건인데, 네, 경계 조건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거 먼저 설명할게요. 배우긴 배웠었죠, 전에. 동력학적 경계 조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동력학이에요.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베르누 이퀘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면파가 어디 특정한 영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수면으로 연결돼서 저기 멀리는 아직 수면파가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개판이 났지만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있던 유동이 어쨌든 여기까지는 뭔가 이어져 있잖아요. 같은 유선에 놓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유선의 뜻이 뭐예요? 유선이 순간적인 속도의 탄젠트 방향, 접선 방향을 다 이은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움직이는 거 다 이으면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선 상에서 베르누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갖는 그 에너지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P 더하기 로 G 이 제타는 Z라는 뜻이거든요. Z의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잔잔한 수면에서 여기 잔잔한 수면에서 위로 얼마만큼 움직였냐 그게 제타죠. 그 다음에 아까 포텐셜도 썼었죠. 이렇게 이거 얘가 갖는 이 위치에서의 특정한 물 입자가 갖는 전체 단위 부피당 에너지는 이건데 여기는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얘는 운동 있어요? 아직 운동 없지. 포텐셜에 대한 시간 변화를 얘는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한참 있어야 파가 오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타 변해요? 잔잔한 수면이잖아. 제타도 없어요. 속도도 없고 제타도 없고 포텐셜도 시간에 따라 안 변해요. 누구만 남아요? P만. P는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그 P가 하필 얼마냐? 공기에 만나는 면이잖아요. 공기에 노출된 면은 대기압에 P를 갖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수면은 다 대기압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P는 얼마가 될까? 공기에 노출됐으니까 당연히 대기압이겠죠. 동력학적 경계 조건은 그래서 모든 수면파의 표면에서는 표면입니다. 모든 수면파의 표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0, 왜 0이 됐어요? 양쪽에 대기압항이 있으니까 걔를 지워준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 운동학적 경계 조건만 살짝 설명하면 끝나겠는데 여기까지 됐고 요거는 공간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여길 지웁시다.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베르누 이퀘이션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우고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학이라는 말을 쓰면은 운동학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 벡터의 문제예요. 그냥 속도 벡터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를 운동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여기에 물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물 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든가 움직이겠죠. V라고 할까? V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물 입자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면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수면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 뭐 우리가 정확히 알, 그러니까 딱 어떤 지점을 찍어서 이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 속도, 그 다음 시간에 어디로 갈까? 근데 그건 사실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얘가 앞으로 가는 건지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원래 해석을 할 때는 수면파는 수면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파동은 물질이 이동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만 전달된다 했잖아. 근데 수면파가 앞뒤로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수면파가 결국엔 앞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 물질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수면파는 상하로 움직이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수면 자체는. 수면은 상하로 움직이고 안에 있는 물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V라는 걸로 움직인다고 치게요. 수면파가 움직이는 거는 U고요. 그 다음에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건 V예요. 그쵸? 모기가 있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경계 조건이 성립이 되냐면은 누가 봐도 수면에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랑 수면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걸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수면파랑 U랑 V가 같아요? 수면이 움직이는 거랑 V가 움직이는 거. 근데 수면은 위아래로만 움직인지 했잖아요. 근데 물 입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앞뒤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수면의 N이라는 건 수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예요. 수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가 있다면은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 약간 위아래로 움직인다 했죠? 그러면 얘를 분해를 하면 요 방향 속도 벡터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 벡터. 그 속도 벡터 성분이 방향이 N이거든요. 그 방향 벡터를 취하면은 U는 이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건데 우리는 수면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걸로 해석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속도 성분을 분해를 하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애가 있는데 걔를 표면에 평행한 부분, 수직인 부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분해를 한 성분 중에 표면의 수직인 방향,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으로 움직이는 거는 물 입자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걔를 똑같이 접선과 법선으로 쪼갰을 때 법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같다라고 유체 입자가 법선으로 움직이는 속도랑 수면이 본인 수면의 법선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랑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면에 놓여 있는 물 입자가 수면을 구성하는 건 맞는데 수면에 놓인 물 입자가 움직이면은 수면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냐?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의 수직이 아닌 방향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아니 얘는 여기에 있던 애가 일로 가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다른 애가 와서 채웠겠죠. 그러니까 수면상에서 물 입자끼리 어떻게 자리를 바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더 크게 보면은 수면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수면이 수직인 방향 속도 벡터를 구한다면 걔는 물 입자가 움직인 방향하고 같기는 할 거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 수면파 해석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더 설명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 월요일 기준 수업은 중간고사 이거 해설하는 거 먼저 올릴 예정이고요. 채점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더 시간이 된다면은 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 수요일 중에 그러면은 경계 조건 두 개 알고, 아까 우리 앞에서 뭐였죠? 지배방정식 두 개 했잖아요. 그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포텐셜을, 그놈의 속도 포텐셜을 구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거가 되고, 뭐 그 정도 하고, 실제 수면에서의 파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뭐 그런 것 정도만 얘기하면은 4장은 끝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 비대면한 학생들 출석 이름만 한번 써주세요.